안녕하세요. 공생기타의 공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The Beatles의 Let It Be입니다. 제가 준비한 버전은 2009년도 리마스터 버전입니다. 너무 유명한 곡인데요. 함께 연주해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들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시겠습니다. 코드는 총 5가지 코드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보실게요. 첫 번째 코드입니다. C코드. 이때 6번 줄은 뮤트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G코드. 다음은 G7. 다음은 A마이너. 다음은 F코드. 다음으로 이 노래의 리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문구문별로 잘 해석하시면 이 노래는 금방 본인 걸로 만드실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16곡으로서 16분음표가 잘게 쪼개지는 노래인데요. 순서대로 이 노래를 잘 파악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순서, 곧 송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4마디 보실게요. 인트로 4마디에서는 피아노 반주가 따단 따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8분음표 진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8분음표를 16 표현으로 다운스트로크로 연주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 이런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트로 4마디 마지막 마디에 4분음표 그리고 8분음표 2개 그리고 2분음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이때 각각 음표마다 코드를 바꿔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노래의 시그니처 클리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트로 4마디 진행 연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 자, 여기 시그니처 1, 2, 3, 4. 다음 진행은 A파트 진행입니다. A파트 8마디 진행인데요. 4마디씩 각각 코드 진행 후에 네 번째 마디에 클리셰가 나옴으로써 시그니처, 이 노래의 시그니처가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8마디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4분음표 다시 4분음표 운, 다운, 다운, 업, 다운. 여기 시그니처 1, 2, 3, 4 And in my 2, 3, 4 1, 2, 3, 4 다음 진행은 B파트 곧 후렴구 진행인데요. 4마디 진행으로 코드 진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시그니처 클리셰가 나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Let it be, let it be. 그 다음 C, C가 한 번 더 있죠? 두 박자 G로 가고 그 다음에 시그니처 1, 2, 3, 4. 네, 이 이후에 다음 순서는 다시 도돌이표 들어가서 A파트와 B파트를 한 번씩 더 반복합니다. 그리고 B파트를 한 번 더 후렴구를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인터루드가 총 12마디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먼저 멜로디 진행을 한 이후에 코드 진행이 나오게 됩니다. 기타 솔로도 연동이 되어지는데요. 이 부분 12마디 코드 진행과 같이 매칭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루드 12마디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1, 2, 3, 4 F, C 갔다가 G 다음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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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자, 시그니처 한번 더 넣어줘. F, C, G7, C
네, 다음 진행은 다시 달세뇨 알코다 돌아가서 세뇨로 돌아가겠네요. A 파트와 B 파트 한 번씩 더 반복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B 파트를 총두번더 반복하는 거네요. B 파트만 총 12마디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 아우트로로 끝나게 되네요. 진행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B 파트 4마디 이후에 아우트로 2마디까지 붙여서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여기서 F, C, G7, C 마지막 아웃트로. 1, 2, 3, 4, G, F, C.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Let It Be는 처음부터까지 비슷한 구문들의 반복이 많이 되어지기 때문에 코드 진행 5개를 원활하게 잡을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을 하신 이후에 진행을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틀즈의 Let It Be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곡이 어려우면 어려웠고 쉽다면 쉬울 수 있는 곡입니다. 16분음표 진행이 충실하게 진행이 되어지니까요. 먼저 코드 연습 충실히 하신 이후에 즐겁게 연습해 보시면서 노래도 같이 불러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고요. 강의 신청곡 있으시면 카페 혹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와 그리고 커버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쌤 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